팬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읽기 전에 갑자기 팬이다 이야기가 생각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팬이다. 팬이다라는 가시 덩굴 속으로 참새가 스며든다. 저 단단한 가시가 참새의 보호자에 갑니다. 하얗고 피우던 봄바람도 매끄럽게 드나들고, 녹음을 자랑하는 여름 햇살도 부드럽게 드나들고, 우울한 웃음에 깨끗한 내용도 소리 없이 드나든다. 팽이다. 사시사철 지키고 키우며 든든한 울타리 너머에 바람도 햇살도 향기도 드나들던 가시던 물 사이에 잘 익어가는 팽이다. 향긋하고 새콤한 아버지를 만난다. 예, 우리 제가 어릴 때도 피부가 안 좋았었는데 아버지가 팽이다를 꼬아가지고 저를 먹이셨거든요. 엄청 썼었는데 요즘 팽이다를 보면 엄청 좋답니다. 팽이다 한번 보이시면 잘 팽이다를 처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썰어서 잘 건조하셔가지고 사람 드시면 굉장히 몸 좋답니다. 해가지고 좋고. 그리고 이제 올해 91가 되신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서 예전 글을 드리겠습니다. 엄마라는 여자,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겠지요. 백옥 같은 피부는 햇살에 흔들지고, 꽃다운 미소는 주름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검은 머리칼은 어느새 백발이 되고, 흘러내린 비녀는 서랍에 고이 잠들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지요. 칼 같은 치아는 들비에 자리내주고, 울음찬 목소리는 힘없이 수그러들고 말았습니다. 청춘의 푸른 꿈은 어느새 자식 걱정이 되고, 변신한 두 다리는 내 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되었고, 엄마가 되고, 엄마로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